9월 10일 토요일 비트코인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카메라 돌리겠습니다. 예, 차트를 보면은 지금 1시간봉으로 보면은 아직 포지션 살아 있습니다. 만약에 어제 본청 잡은 거 그거 안 풀어놨으면은 저기 그 꼬리에 맞아 죽었겠네요. 이 하나 500인가 거기에 잡혀 있었던 것 같았는데 본청 걸어 넣는 게. 그러니까 지금 요35% 수익 구간인데 원래 300 몇십 프로까지 갔었다가 이번 반등에 그냥 수익금을 다 반납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동그랗게 말아 올린 다음에 다시 그대로 다 빼고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거. 그거를 지금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위로 지금 보면은 이제 1일 오늘 지금 일봉이 중요하거든요. 여기 이제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. 일봉을 보면은 여기 31선하고 61선 여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. 요 위로 61선 위로 만약에 양봉이 서갖고 그 돌파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. 그래가 이제 저는 일단은 이게 돌파대가 나오면은 이거 이제 이 계좌는 이제 그만두고 바이비트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해서 롱 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거기 전까지는 지금 이제 몰빵 쳐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장대 양봉을 그대로 다 잡아먹고 내려오는 장대 음봉 그런 거를 지금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돌파 나오면은 롱 봐야 돼요. 돌파 나오면 롱 봐야 되고. 그래가 이제 지금 10분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분봉 보면은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는 그걸로 보입니다. 두 번째 산이 지금 고점이 지금 여기서 지금 설거지 했다. 그런 어떠한 느낌이 드는 봉이 나왔거든요. 여기서 이제 이평선, 10분봉의 이평선, 커세어 시스템인데 이거 원래 61선하고 122선을 봐야 되는데 15분봉으로 보겠습니다. 10분봉은 좀 121선 이평선이 없거든요. 15분봉 같은 거나 30분봉. 여기 30분봉이 지금 수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평선이. 15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요 61선 이거를 중점으로 놓고 이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세가 강하다.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세가 강하다.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수렴 구간입니다. 고점 찍고 지금 이마에 눌러가지고 여기서 지금 와리가리 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돌파가 이제 와리가리 치다가 돌파가 나오는 쪽이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다.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가 일단 오늘은 지금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. 그냥 와리가리만 치고 있고 3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그냥 올린 거다 빼갖고 지금 50% 눌린 구간. 그러면 지금 요런 단타 칠 때는 이제 요런 3분봉 같은 거에서 이런 이제 61선 이평선 요런 거에서 이제 지금 요런 데서 매수 도전해볼 수 있겠네요. 손절 한25% 잡아가니 이렇게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가는 쪽에 베팅을 해보는 거죠. 그게 안 나오면은 손절해가 나와야 되고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은 세게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럴 적에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고점 근처에서 한30% 처분하고 나머지 70% 물량 갖고 있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면은 거기서 또30% 정도는 또 익절하고 나머지 좀에 남았는 물량 한40% 가지고 한번 길게 한번 홀딩을 해보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길게 홀딩을 했을 적에 크게 먹는 날에 크게 수익도 낼수 있고 계좌가 변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오늘 비트코인은 토요일 밤 지금 새벽 3시에 지금 3시 4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 한가위 추석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